당선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정말 축하와 아울러 앞으로 고생하실 여러 일을 생각하면 참 애쓰시겠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. 이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참 힘든 직이고 그런데 다행히 4년이 금방 갑니다. 그래서 아차 하면은 아무 일도 못하고 4년을 흘려보냈다는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 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까를 계획을 짜셔야 될 겁니다. 특별히 오늘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날인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원내대표는 한번 하면 된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당대표도 있고 많은 당직이 있고 또 관직도 있지만 우리 의원의 꽃은 원내대표입니다. 그래서 이 원내대표에 당선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원 중에 의원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고 또 막중하십니다. 그리고 선거 중에 제일 어려운 선거가 이 원내대표 선거입니다. 우리 의원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만큼 어려움과 노력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많은 존경과 또 우리 의원님들이 잘 따라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우리가 정말 앞으로 4년은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신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. 연이어서 큰 짐을 지시게 될 터인데 함께 같은 궤도에서 큰 성과를 내주셨으면 합니다. 많은 국민들이 정치가 과잉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정치가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의 맨 선두에서 원내대표께서 이끄실 때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잘 따라드려야 되고 반드시 성공하는 원내대표가 되시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보태드려야 할 것입니다. 원내대표의 성공이 바로 우리 모두의 성공이라는 각오로 우리가 힘을 합했으면 합니다. 세 분 원내대표님 이제 출마하셨는데 좋은 정견 발표해 주시고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저도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 생각하면은 안타까웠고 참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은 가슴이 찡합니다. 저도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우리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보탠다면은 우리 서로 깊이 동지애를 느껴야 됩니다. 우리가 동지애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의원이 성공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 동료 의원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힘을 보태주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주셔서 하나 된 우리 국민의 힘 원내가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이번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선거